중국이 올인했던 사우디가 갑자기 중국을 배신하고 한국과 손을 잡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이 G7을 앞세워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려 하자 중국은 사우디의 국가의 운명을 걸 정도로 올인했습니다. 오펙의 리더로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탈석유를 위해 해마다 수백조 원의 투자를 하고 있는 사우디로부터 선택받으면 이 마법처럼 죽어가던 경제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사우디의 실세, 이 빈살만 왕세자가 최근 중국 대신 한국이라는 예상 못한 파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시진핑 면전에 대놓고 한 것이라 중국은 더더욱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 외신들은 왜 한국이 초대박났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현대차가 공장을 세울 때만 해도 이 지역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는데 이 7년 만에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너무 아쉬워요. 이 지난 11일 오전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허베이성의 작은 도시 창저우. 이곳에서 만난 주민 주는 현대차 공장이 곧 문을 닫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라며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창저우 외곽에 자리한 2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창저우 현대자동차 공장에는 평일 오전임에도 오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공단 한쪽에 있는 현대모비스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장 정문에서 일하는 한 보안요원은 오늘은 생산을 하지 않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생산을 중단했느냐라는 질문에 어제도 그제도 생산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가 중국 내 네 번째 현지 공장으로 창저우에 공장을 세운 지 불과 7년 만에 공장 폐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기아차와 함께 2016년 중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며 중국 공장을 5개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한 곳은 매각했고 네 곳은 가동을 중단했거나 가동률을 대폭 낮춘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최근 1%대로 급락한 탓입니다. 이 보시면 현대차의 중국 내 판매량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현대차가 압도적인 디자인과 성능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성장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한국산 자동차를 사지 말라고 중국 정부가 관여한 정안들이 속속들이 포착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빈자리는 중국산 자동차가 빠르게 대체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는 올해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점유율을 전부 흡수해버리며 2008년부터 판매량 1위를 지켜온 폭스바겐까지 누르고 판매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직접 개입해 중국 사업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한국 기업은 현대차뿐만이 아닙니다. 이날 오후 창저우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텐진의 위니아 대우전자 공장도 한동안 가동을 중단한 듯 공장 내부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장 입구에 환영합니다 라고 쓰인 빛바랜 한글 간판이 이곳이 한국 기업의 공장이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위니아 전자는 이곳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등 연간 2천억 원대의 제품을 생산했지만 지난 2월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중국 기업이 헐값에 사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 중국인들이 위니아 제품을 사지 못하도록 만든 뒤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중국 기업이 헐값에 매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9년 이니스프리 매장을 중국 전역에 600여 곳까지 늘렸지만 지난해 말 매장을 64곳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과차오 소비, 즉 중국산 화장품을 쓰라며 한국산 화장품을 깎아내리는 이 거짓 뉴스들을 연일 보도하기 시작했고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한국 생산 기지로 불렸던 텐진은 2010년대 초 2,500여 개에 이르던 한국 기업이 10여 년 만에 500여 개로 감소하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깎아내리며 한국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뺏어가던 중국이 이 초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사우디에 수차례 직접 방문해 중국과 사우디가 역사상 최고로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자며 중국이 사우디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는 이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진핑은 사우디가 중국 주도의 안보 동맹인 상하이 협력기구에 합류하는 대가로 이 중국이 해마다 사우디로부터 석유를 비싼 가격에 초대량으로 사갈 뿐만 아니라
이 친중 국가인 이란과 터키,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들에서 사우디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시진핑이 이렇게까지 사우디에 올인했던 이유는 바로 사우디를 시작으로 중동 전역에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진출시켜 중동 시장을 중국에 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알리바바가 중동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하고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중동의 결제 시장을 장악하고 중국판 우버라 불리는 이 디디 추싱이 중동의 모빌리티 시장을 장악하고 이 중국 1위 메신저 위챗이 중동 시장을 장악해 이 중동을 제2의 중국으로 만들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까지 사우디의 행보를 보며 마치 중국을 큰 형님 모시듯 중국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줄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사우디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알리바바에 넘기는 대신 한국을, 사우디의 결제 시장을 위챗페이와 알리페이에 넘기는 대신 한국을, 사우디의 모빌리티 시장을 디디추싱에 넘기는 대신 한국을, 사우디의 메신저 시장을 위챗에 넘기는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는 이 폭탄 발표를 해버린 빈살만 왕세자. 사우디가 최근 문화, 결제, 모빌리티,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찾은 곳은 이 중국이 아닌 한국 경기도 성남시 판교 아지트. 사우디는 카카오페이를 통한 결제 시스템 구축, 카카오티를 활용한 사우디 내 차량 호출, 즉 카헤일링과 차량 관제 시스템 인프라의 고도화, 카카오톡을 활용한 현지 맞춤형 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과 비즈니스 지원 등을 도입한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날 사우디 관광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 책임자인 아라산 알다바그와 최고 기술 책임자 춘콕, 카카오 신민균 전략기획그룹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조한규 대외협력실장과 김성준 전략지원실장, 카카오모빌리티 김재현 카우노 사업실장, 카카오페이 신호철 결제그룹장 등 양측의 주요 임원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카카오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사우디 전반의 IT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카카오 공동체가 보유한 역량을 모두 쏟아부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중국으로부터 받아먹을 것만 쏙 빼먹고 시진핑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카카오엔터는 올해 사우디 국부 펀드 등으로부터 무려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국은 사우디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빈살만 왕세자는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것에 대해 결정을 번복할 의사가 절대 없다고 확정 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에 보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으며 다음 달 말 2차 대유행이 절정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고 이 계면신문 등 현지 매체가 2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역 전문가인 중국 공정원 중난산 원사는 이날 오전 광저우에서 열린 바이오 의학 포럼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지난달 중순 이후 점차 늘고 있다며 이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예측 모델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는 이달 말에 매주 4천만 명에 이르고 6월 말에는 한 주 동안의 감염자가 6,500만 명에 달해 정점을 이룰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는 중국 인구의 85%인 11억 12억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으며 감염자들이 체내에 생성된 항체는 4에서 6개월이 지나면 약화한다 라며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XBB 변이에 노출되면 면역력은 더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했고 XBB 변이가 중국의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걸 고려하면 코로나19 재유행이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재확산에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와 백신을 대규모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산 진단키트와 백신을 썼다가 곧 일주에 6,50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게 생긴 중국. 또다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계가 완전히 끊겨버릴 위기에 처한 14억 중국인들이 이 시진핑의 분노에 지금 당장 정확도가 높은 한국산 진단키트와 안전한 한국산 백신을 가져와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